만나면 좋은 친구 MBC.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아 이거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산 한가운데 카페가 있어요? 어? 어 근데 이건가? 이건가요 카페? 금병산 중턱에서 만난 이국적인 건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에서 예쁜 꽃들이 반기는데요. 여기 정원이 너무 예뻐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좀 올라오느라 살짝 힘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산중턱에 이런 카페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춘천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스위스의 인터라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릉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집들이 하나 둘씩 있고 숲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였거든요. 오, 그럼 혹시 약간 춘천의 하이디 이런 느낌? 이곳에 오면 누구나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될 것만 같은데요.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도 낮고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편안한 휴식은 덤. 그렇다면 또 이 카페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포인트로 약간 힐링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모든 곳에서 정원을 볼 수 있고 또 아래의 도시와 산들을 볼 수 있는 창을, 개인의 창을 만들었거든요. 1인 1창은 필수. 어떤 자리에서도 시원하게 펼쳐진 경치를 볼 수 있는데요. 정원과 춘천의 도심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음료까지 더해지면 더 좋겠죠. 아 사장님 안에도 너무 예뻐요. 밖에도 예쁘고 안에도 예뻐요. 사장님도 예쁘시고. 아 이렇게 좀 힘들게 왔다 보니까 뭔가 또 달달한 음료도 땡기는데 여기가 좀 유럽풍이다 보니까 아, 유럽 느낌 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 없을까요? 저희 시나몬 비에누아라고 크림 올라가는 비엔나 커피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비에누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풍경 속에서 마시는 커피는 더 맛있겠죠. 고소하고 달콤한 크림과 커피의 만남. 시나몬 가루까지 듬뿍 들어간 시나몬 비에누아.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에스프레소의 만남. 아포가토.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청량감. 토마토와 바질을 넣은 토마토 바질 에이드도 인기 메뉴라네요. 이 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는 이 달콤함, 입에 착 감기는 이 부드러움이요. 아, 여기까지 올라온 이 노고를 다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곳에 대한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약간 일일 하이디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유럽 감성과 숲캉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평소에 맨날 스마트폰 들고 있느라 눈이 피로하잖아요. 이곳에 오면 마치 루테인을 과량 섭취한 것처럼 눈이 뻥 뚫리는 느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힐링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이랑도 오고 싶네요. 멋진 풍경을 뒤로 하고 이번엔 호수로.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준 의암호에서 만난 선상카페. 찰랑찰랑 의암호의 물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라보기만 하던 의암호에 온몸을 던지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수상 레저. 차 한 잔의 휴식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얘들아, 이모가 혼자 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희랑 같이 타면 안 될까? 돼요. 착해, 착해. 민폐 안 끼칠게. 같이 탈게요. 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괜찮겠죠? 애기들도 타는데? 나 지금 떨고 있니? 오자마자 놀이기구부터 즐기는 정경씨.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 위로 출발! 의암호 물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보트에 이끌려 호수 위를 이리저리
빙글빙글 통통통. 야, 정말 신나겠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즐거움. 속눈썹이 진짜 웬만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아주 강력 접착제여가지고. 정경씨 정말 재미있게 즐기셨나봐요. 또 뭐 할 만한 거 없을까요? 일단 아까는 놀이기구 탔으니까 오늘 다 같이 스피드보트 한번 타보시는 거 어떨까요? 스피드보트 이거 안 무서운 거죠? 아, 무섭게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조절해서 이거 약하게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무서운 거 사양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카페 맞나요? 어디 진짜 바다에 온 것처럼 이렇게 보트까지 탈 수 있으니까 좀 설레긴 해요. 이번에 한번 제가 여유롭게 한번 이 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출발! 렛츠고! 무더위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 사실은 여름이면 물놀이잖아요. 물에 네. 빠지고 한번 더위를 우리가 날려버려야 되는데 나 물에 빠지는 거 싫어, 물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물에 한번 물놀이 타면서 빠지면 타셨잖아요. 네. 이거 누구나 후회하지 않게 누구나 다 탈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더울 때 물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첨벙첨벙 물 위에서 물 속에서 한바탕 놀고 나면 더위는 싹 잊혀집니다. 물놀이 후에 즐기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리버뷰와 어울리는 청량감 넘치는 메뉴들. 이 안에 알코올은 없지만 그대의 눈에 치얼스. 살겠다. 일단 이 색감에 취하고요. 이 달달함에 취하네요. 무엇보다 이 뷰와 함께 먹으니까요. 와,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물놀이 후에 먹는 핫도그는 야, 그야말로 꿀맛이죠. 그럼 이번에도 정경 씨의 한 줄평 들어볼까요? 이곳 강 위의 카페는요, 정말 내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나도 이제 집순이 집돌이에서 탈출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요. 시원한 바람과 음료 한 잔이면 웬만한 휴양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산과 강 둘 다 가봤는데 좀 더 차분하고 우아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1번 카페로, 정말 이 액티비티에 내 몸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카페로 추천드릴게요. 제 선택은 어디냐고요? 1번? 2번? 1번? 2번? 저도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매력 있네요. 여러분, 카페에서 제대로 된 휴가 즐겨보세요.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산에서, 몸이 시원해지는 강에서, 취향에 맞는 카페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 강아지와 함께라 더 행복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나가야 되니까 놀아줄 수가 없어. 조금만 혼자 놀고 있어. 알겠지? 알겠어. 이따가 보자. 안녕. 하루 24시간 늘 같이 있을 수 없는 현대인. 여러분의 반려견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같이 놀아주고 간식도 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원한다면 주목하시라. 반려견들의 행복을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면서 요즘 핫한 곳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하게 정돈된 이곳.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반기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아니 여기는 되게 네.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아기들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치원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제가 애들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미용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멍멍이들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함께 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낮에는 반려견을 혼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안심하고 맡겨둘 수 있는 애견 호텔이라는 말씀. 우리 친구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 오전에 등원을 하면요. 처음으로 저희가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공놀이나 쉬고 자고 먹고 하다가요. 오후에는 캔넬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뭐 앉아 기다려 이런 활동들을 실장님이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이제 우리 곧 산책을 갈 시간이니까 네네. 함께 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너무 착해. 너무 순해. 네. 우울했죠. 강아지들에게도 산책은 필수 아닌 필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뜨겁지 않은 오전에 기분 좋게 산책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사실 뭐 밖에 다니는 거 애들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너무 좋아하겠죠? 네.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산책 네. 가자고 먼저 돌거든요, 이 친구들이. 10분 코스인데 네. 한 바퀴씩 돌고 나면 애기들도 기분 좋고 저도 덥지만 끝나면 개운하고 애기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신나게 산책 갔다 왔다며 꽃단장도 빼놓을 수 없는 법. 이곳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목욕 서비스나 미용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소 집에서는 관리가 힘들어도 이곳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우리 애기 보면서 우리 집 애도 미용해야 되는데 집에서 좀 할 방법 없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미용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발바닥, 발톱, 생식기, 항문, 배 이렇게 요 다섯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귀 청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 자체가 되게 습하기 때문에 잘 통풍이 되게끔 관리를 해주신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뽑아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게 기병 예방에 좋아요. 우선 깔끔한 관리를 위해 대소변이 묻지 않게 주요 부위의 털을 깎아주고요. 털 뭉침이 많을 수 있는 발바닥이나 배에 난 털도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 같은 경우는 습하지 않게 닦아주고 눈 주위에는 털로 인해 눈이 찔리지 않게 가볍게 잘라주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야, 이래서 미용을 맡기시는 거네.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서 하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반려견을 맡기는 마음이야 늘 편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강아지를 아끼는 모습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거겠죠? 여기 오면 막 선생님 알잖아. 목욕도 하고 미용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막 얘도 좋아 뭔 사람. 좋아 뭔 사람. 우리 슈가 이렇게 유치원 맡기시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유치원에 오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고 그리고 여기 훈련사님께서 케어도 잘해주시고 애 참을성이나 기다려 훈련 같은 것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땐 애견 호텔을 찾는다면 함께할 간식이 부족할 땐 이곳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머 사료가 언제 어머 간식이 왜 없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막 시간은 늦어서 가게 문도 다 닫았고 너무 걱정이야 하실 때 이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요. 여러분 뭐 새벽 3시에 걱정 없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여기, 여기.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먹는 음식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치킨이요, 닭다리도 있어요. 우와. 오골계 사골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거는 사람 먹는 건가 봐. 어? 오골계 사골? 아니요. 반려동물을 위한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사골곰탕 간식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간식인 거예요? 네. 사골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건조 간식 및 베이커리를 손수 만들고 있어요. 강아지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고요. 아니면 제가 한번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까요? 오, 그렇다면 집에서도 에그타르트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반려견을 위해 하나하나 손수 간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이곳. 안동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도 인기 있지만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해 찾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는 베이커리류나 육포류 같은 거는 저희가 만들고 직접 맛을 봐요. 아, 그럼 제가 이따가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 귀리가루, 쌀가루, 계란, 우유 등을 넣어 반죽 후 모양을 만든 뒤 계란과 우유 전분이 섞인 필링을 넣고 오븐에 25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우와! 아니 그냥 사람 먹는 그냥 에그타르트인데요 진짜? 어머머머. 근데 이게 진짜 좀 괜찮은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아 왜 자꾸 나하고 괜히 그러고 막 잘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좀 그렇다 또 한번 먹어보자. 맛있는데요? 고소하지? 맛있는데 약간 꿀을 좀 뿌리고 싶긴 하다. 이젠 강아지 간식도 탐내나요? 24시간 무인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플리마켓이나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해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곳.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려견의 간식을 챙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정성을 넣어서 만들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사서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그냥 종류별로 사서 줄랍니다. 아니 진짜 이거를 어르신들 보면 깜짝 놀랄걸. 어머 니 먹는 거 그거 개주면 안 된다. 막 진짜 이러실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맛있어. 강아지를 위한 또 다른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반려견의 교육과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아지계 유치원. 아, 나 보러 왔어요? 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아, 안녕, 안녕. 아니, 일단 여기 오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 시키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저희는 입학하면요 캔내 교육도 해드리고 또 루어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본 교육도 해드리고요. 오전에는 야외 활동도 하고 케어도 하고 재미난 놀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애견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강아지 교육. 기본 예절부터 행동 교정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수업은 루어링인데요. 목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 장난감이나 간식으로 유인하는 훈련입니다. 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 루어링. 간식을 주는 손의 위치에 따라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규칙만 잘 지킨다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코에 두고 유인하기. 맞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앵그 화이팅. 앵그? 앉아. 허, 이거 잘했어요. 엎드려. 엎드려. 허, 엎드려 너무 잘했어요. 돌아 돌아. 오, 진짜 잘했네. 어디 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식만 있다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종이컵을 쌓아놓고 넘게 한다든지 공 속에 숨어있는 간식을 찾는 것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견들 또한 이 패티켓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패티켓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둘 관계에서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러려면 이런 기본적인 예의는 배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배우고 나니까 약간 자신감 붙었어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반려견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려견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집 나간 주인을 외롭게 기다리거나 심심해하진 않나요? 그럴 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함께 실천하시면서 우리 반려견들도 나도 행복하게. 자, 여기. 내 간식. 명한 공주,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제 18대 임금인 현종과 명성왕후 사이의 셋째 딸이자 숙종의 여동생인 명한 공주는 온 가족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공주로 유명한데요. 명한 공주와 관련된 보물들이 전시되는 특별한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릉 오죽헌입니다. 오죽헌 안에 있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보물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답니다. 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공주 명한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명왕공주 관련된 유물을 지금 소장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유물들을 이제 보존 처리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이 기획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명왕공주를 향한 부모와 또 형제의 이 사랑을 통해서 왕실에서는 또 어떻게 이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관련된 이제 유물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아왔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라는 신분만 생각해봐도 여느 양가집 규수보다 훨씬 곱고 귀하게 자랐을 거라 추측할 수 있지만 명한공주는 그 어떤 공주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명한공주는 이제 조선 제18대 왕이었던 현종의 막내 딸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 두 언니가 있었는데 두 언니가 1673년에 이제 4월과 8월 한 3개월 반 사이에 천연두로 모두 한 해에 다 사망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내 딸로 이제 혼자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제 부모의 그런 사랑과 또 뒤에 이제 현종이 이어서 왕이 되는 숙종이 이제 유일한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아꼈던 그런 동생이었고 특별히 이제 몸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애착이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틋함을 넘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명한공주. 그렇다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녀와 관련된 보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는데요. 명한공주의 거처 공간인 명한궁 관련 고문서, 생활용품 등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25점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3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과 명한공주,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강릉하고 명한공주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인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이제 유물을 보시면서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이 이제 유물들을 이제 구입해 오시면서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총 45점이 이제 보물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강릉에도 이런 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전시회는 총 3부로 나누어 구성됐는데요. 1부 조선의 딸바보 현종과 명성왕후, 2부 명한공주 바라기 숙종 그리고 가족, 마지막 3부는 보존과학이 지켜낸 명한공주입니다. 전시장을 쭉 둘러보면 명한공주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기억될 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누구라도 생명의 탄생은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조선의 임금과 왕비의 딸 사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태양아리와 태지석. 저기 이제 작은 항아리잖아요. 저기 안에다가 이제 태하고 태반을 이제 넣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안태의례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태를 관리하는 거를. 그래서 편안한 안자를 써서 이제 태를 편안하게 모시면 그 아이의 무병장수뿐만 아니고 나라의 번영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종이 딸의 이름을 적은 장명단자예요. 온희라고 적혀져 있는 게 명한공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왕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적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종 어필 관찰입니다. 아버지인 현종이 딸 명한공주에게 순 한글로 쓴 편지죠. 지금 남아있는 이제 현종과 명성하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한글 편지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제 보통 딸바보라고 표현하죠. 조선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현종과 명성왕후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때도 동일하게 이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편지들 이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숙종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여동생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이제 사실 조선 왕실에서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세 번의 이 환국에 걸치면서 그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장희빈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본인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없이 많은 것을 주고 싶어했던 오빠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실 남매는 아니었다. 동생에게 베푸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숙종. 영원공주 가래 등록은 이제 오빠가 이제 동생을 시집 보낼 때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건데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 결혼하기 위한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라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책이고요. 위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또 숙종이 이제 동생을 어떻게 아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동생을 이제 시집 보내게 돼야 되는데 집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1,600 칸 정도로 이게 보통 공주의 집터를 정해놨는데 왕이 명령한 데 가보니까 1,800 칸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실록 기사에도 보면 청나라에서 이제 고급 비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동생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기사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명한 공주는 그 복록을 못 다누리고 23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숙종 13년 5월 공주가 죽자 숙종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슬퍼했고 열흘간 육식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예법으론 무척 이례적이었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건 공주와 관련한 보물들이 잘 보관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보존 과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 처리해 많은 이들과 유물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것. 물론 당시와 똑같을 순 없지만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만큼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준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이러한 후세의 노력과 관심이 더해져 조선의 역사가 생생히 기억되고 유물이 잘 전해내릴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명왕공주를 향한 이제 부모와 또 형제의 이제 사랑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명한공주. 받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귀한 자료가 있어 다행입니다. 지키려는 노력이 한몫 더했고요. 공주와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자료는 오는 9월 1일까지 전시된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의 귀농귀촌 일본지로 손꼽히는 홍성군 홍동면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군 홍동면에서 5년째 허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아침 7시에 농장으로 출근하고요. 출근한 다음에 로즈마리와 애플민트 같은 허브류들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문받은 물량들을 포장을 하고 택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일꾼 아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그래도 오늘 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와주러. 일이 많았어요? 네, 많습니다. 저 다음에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지금 이거는 애플민트라는 허브인데. 애플민트? 네, 음료에 들어가는 허브. 애플민트 잘 알죠. 네. 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좋죠. 네. 불냄새. 혹시 땀 냄새 안 나나요? 땀 냄새요? 다른 냄새. 다른 냄새.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사과. 네, 애플민트. 네, 그러세요.
애플민트는 사과 향이 나는 허브로 유럽이 원산지인데요. 고기나 생선 요리에 주로 쓰이며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따면 돼요, 사장님? 한 5kg 정도? 5kg? 네. 아, 5kg 정도. 요 정도가 한 10g 됩니다. 아, 이게 10g이요? 네, 10g입니다. 네. 이걸 5kg 따야 돼요? 네, 5kg 따야 됩니다. 네. 5kg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100g 정도. 아, 100g. 네, 100g.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놀림. 키보드 네. 한 700타 나오고. 네, 네. 예. 네. 과연. 네. 이거 뭐 금방 하죠, 사장님. 그럼 한번 내기 한번 해 볼까요? 오늘. 자, 잠시 후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오늘 네. 연장 근무입니다. 연장 근무 네. 받고. 네. 네. 그럼 제가 이기면 제가 그러면은 뭐 네. 이거 비닐하고 한 통 주세요. 아, 이거요? 생업인데. 두둥, 비닐하우스를 건 한판 승부. 자, 애플민트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작은 잎이 생명이어서 이 작은 잎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자르는 게 생명입니다. 어린 잎들만 골라 싹둑 자르는 게 핵심인데요.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홍성의 가위손이라 불리는 6년차 베테랑 농부는 딱딱딱 리듬까지 맞춥니다. 왜 허브 쪽을 이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 지인들이 이제 네. 셰프들이 많았거든요. 셰프들 네. 이런 것들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해봐라. 추천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죠. 제가 시작할 때 그 널리 알려진 작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병해충에 좀 취약하다는 점,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좀 많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늘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땀 흘린 만큼 결실로 보답하는 농사. 그 덕분에 춥고 더운 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덥고 그래서 진짜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거예요. 이거 에이 겨우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저 가위질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한 몇백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속도가 저런 소리 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나야 돼요. 척, 척, 척 이런 소리 나야 되는데 아 이게 소리가 잘못됐어. 봐, 이렇게 허공에 나는 소리랑 자르는 소리랑 틀려. 한번 해볼까요? 해보자. 한번 볼게요. 해봐. 네. 합니다. 허공. 재밌으면 좀 덜 힘들잖아요. 옆에서. 이게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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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니까 좀 피로감이 좀 덜해. 지중해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청량한 애플민트 향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확에 집중했는데요. 이거 과연 얼마나 땄을까요? 사장님 거 먼저 한번 재보시죠. 짜잔. 아, 85g. 그럼 제 거는요? 76. 뭐 잘못했어. 아, 맞다, 맞다. 물 뿌렸어요? 아니 물을. 여기는 옮겼죠. 아니 안 옮겼어요. 야. 아, 뭐 잘못했다. 물 뿌린 거 아니야? 안에다 뭐 넣었어 여기다. 안 넣었어요.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아쉽게 100g 달성은 모두 실패. 심기일전하여 이번에는 로즈메리 수확에 나섰습니다. 와, 들어서자마자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여기가 더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로즈마리는 뇌를 위한 허브라고 해서 뇌를 위한 허브야. 되게 집중력도 강해지고 좋아요. 깨끗한 것들, 반듯하고 깨끗한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가 저 사이즈입니다. 가장 좋은 사이즈. 향기가 더 좋죠. 로즈메리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허브인데요. 주로 요리, 아로마 테라피,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정말 좀 봐도 와, 좀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예쁘죠? 근데 눈이 왜 이렇게 화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약간 휘발되는 성분이 있어서 이거 아로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장갑에 계속 진이 묻어있어요, 색깔을 보면. 아, 그러네. 왜냐면 얘네 특유의 진액이 있거든요. 네. 되게 몸에 좋은 성분들이에요. 사장님, 네. 일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또 잡으니까. 본업 모드로 들어갔어요. 한여름 무더위 속 로즈메리 수확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주문받은 물량을 모두 채워야 하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일단 잘못하다가 탈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산재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촬영 중에 내가 기절을 하면 누가 날 책임져줄까? 날씨는 조금 더웠지만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로즈메리 덕분인지 점심 시간도 있고 수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너무 하셨어요. 가시죠. 밥 먹으러. 네. 먼저 사장님 먼저 가셔야죠. 네. 직원은 뒤에 따라가야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네. 사장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피해서 이렇게 한 번. 그림자 밟으면. 한때 요식업에 종사했던 농부님이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허브로 점심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우와, 푸짐한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원래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원래? 뭐 허브 농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렸습니다. 늘상 먹던 대로. 이렇게 호화스럽게 앞에 이렇게 딱 이게 논 펼쳐진 논뷰 보면은 여기가 정말 약간 좀 외국 나와 있는 그런 거죠. 힐링되죠. 힐링돼. 맛있는 음식도 있고. 요거는 또 뭐죠? 이거는 네. 네, 아까 수확하셨던 애플민트예요. 애플민트가 들어간 네, 레모네이드.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름 끝난 것 같아요. 여름 끝난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아까 이 로즈마리 직접 맛있는, 이렇게 네. 털어가지고 로즈마리 향 좀 뱄어요. 확실히. 향이 다르죠? 맛이네요. 잘 어울리네 음료하고. 기가 막힐래. 네. 기가 막혀. 자주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 여기서 드세요? 해서? 아 이제 자주는 아니고요. 이제 지인들이랑 먹을 때는 가족들 와서 이제 가끔 이제 먹거나 그렇게 하죠. 너무 좋은 것 같죠. 네. 전 사실 네. 도시에서만 살아봐서 네.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논두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와 상상하기 어려워. 좋나요? 좋아요. 아, 그런 거 빼고. 네. 가끔 오세요. 이거 먹고 바로 퇴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퇴근 안 되고 연장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왜냐면 네. 농사일 자체가 태어나 처음이라. 아 진짜요? 네. 아, 지금 반나절밖에 경험 안 해봤지만 네. 해보니까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시작한 지 이제 5년, 6년 차이긴 한데 이제 지금 시작하는 기농 기초하는 젊은 청년들도 사실 힘들 거예요. 그 힘든 것도 잘 참아내고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게 그 분들은 다 성공한 거라고 봐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기농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든든한 점심도 먹었으니 이제 택배 포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땅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허브.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배송이 가는 거예요? 지금 포장된 것들은 전국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카페. 요즘에 카페에 이제 애플민트나 허브를 이용한 차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가죠. 음료가 많이 쓰인 네. 때라서 다른 시즌보다는 네. 이제 훨씬 많이 나가죠. 애플, 많이 나갈 때는 이게 얼마나 나가요? 100g짜리는 한 15팩에 한 20팩 나가고요. 100, 이게 15팩 네. 네, 그리고 50g짜리가 절반만 한 게 있어요. 네네네. 네, 그것도 한 20팩 정도 나가고요. 로즈마리는? 네, 로즈마리는 지금 이게 50g짜리거든요. 네. 이것도 한 20팩. 큰 거 100g짜리도 한 15팩에 20팩. 와,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네. 계속 나가는 거네. 네. 잠깐만, 20명 계산해보자. 이야. 아니에요. 카페 문화의 성장으로 허브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드디어 이제 뭐 더 시키실 거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말 무더운 체감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저는 수확량을 다 채웠습니다. 굉장히 또 제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일해보셨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고 목표도 채워주셨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일꾼 이용중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시면 제 귀에 따가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네. 또 와서 네. 또 이제 네. 우리 또 로즈마리 따고 네. 또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아무 미련 없이 쿨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네. 둘, 셋.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아 그래 내가 장난이 간 줄 알았죠? 아니요. 저 오늘 선택받은 남자입니다. 아, 예스. My brother. My boss. My boss. 가시죠.
별 다섯 개. 같이 일하면서 재밌잖아요. 고독하고 외롭고 막 그런데 같이 하니까 뭔가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눈물도 올라가는 것 같고. 저같이 애해주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기대되는 저희 농촌의 인재. 한여름 뜨거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했던 허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종환 농부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우리 배가 제성당의 국립공원에 내리거든요. 여기 내려서 차 타고 해안도로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시면 연육기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봉암 추봉도예요. 이 양로는 25분 걸립니다. 추봉도로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제 제성당 내려가고 차로 가져가면 이제 그 이제 마음대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선도는 주봉도는 다리 낮아서 요 맨 소대장 같이 붙었거든. 4, get my shoes and out the door. 5, I'm alive. 6, 7, 8, feeling great. 9, gonna shine, life's good. I'm doing fine. 10, gonna do another. I got to show, to give, let out. I want to sing and shout, take a look and see a view. 한산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면사무소 동네를 손님들을 막 태워다 드리는 거야. 달인 언제가 한 10년 돼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거야. 봉도 가는 버스는 그래 이걸 타고 가서 2번 버스로 환승을 하면 추봉도로 다 갈 수 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구 수가 47가구, 인원수는 약 60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58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마을의 최고 막내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꽃을 체험으로 바지락 캐기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발 체험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여기가 체험장입니다. 체험장. 고등어 저기 빌리가 많이 나니까 다 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 던지는 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올라오느냐 이게 궁금하거든. 요 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예? 저쪽 통발은 뭐가 들고 내 건 뭐가 들었을까? 그게 재밌다고.
요거는 밭에서 다 우리가 따서 하는 거. 요거는 꽃이 된장에 버무린 거. 이거는 숙주나무. 우리 섬에서 나는 거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리 군역에서 하는 게 전부 할매야. 우리 할머니들이 하니까 할매 밥상 아닙니까?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바지락을 캐서 해감을 시켜놨다가 오늘 조개국을 끓이는 거지. 없습니다. 메뉴판은 없고 그 계절에 나는 우리 한산도에서 나는 식재료. 그래서 깨가 많이 나오면은 꽃게 된장국을 끓일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미역이 있으니까 미역하고 굴 가지고 미역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딱히 정해진 메뉴판은 없습니다. 저희 주봉도는 시끄럽지 않고 놀기도 좋고 말 그대로 와서 머리를 식히고 너무 좋아요 지금. 머리 큽니다. 해삼이 보통 1회 시장 해삼은 이렇게 날씬한 날씬한 애들도 있고 통통한 애들도 있고 들고 막 네? 사진 찍고 하잖아요. 막 그 맛이 하는 거지. 시설이 생각보다 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이 관광객들한테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 놀러 와도 나쁘지 않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 한산도 봉암, 몽돌의 술장, 공기 좋고 물 맑고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